안녕하십니까.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. 운영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 그리고 헌법 시스템의 붕괴 이로 시작돼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주 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.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.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죠.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작은 대통령실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.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단 4일 만에 국방부 일개 사인, 지금은 경호처장으로 있는 일개 사인이 들어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. 헌법이 보장한 이런 절차가 무시됐습니다. 명확히 심판해야 됩니다. 운영위에서 따져 묻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권위원회,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도 있지만 최병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. 국가인권위가 한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것도 따져 묻겠습니다. 국회 사무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. 소임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